준비를 하겠고요. 김씨야, 오른발 감아봤습니다. 높게 뜬 공 그대로! 그대로 들어갔습니다! 들어갑니다! 전반 20분 만에 1대0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예성여중입니다! 아, 예성여중 선수 코너킥을 통해서 키가 굉장히 커요. 큰 키를 이용해서 헤더까지 안정적으로 연결해봤습니다. 이한나 선수였고요. 오른발 높게 뜬 공 헤더. 와, 정말 완벽한 헤더였습니다. 아,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골이죠. 이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좋은 위치. 멀리 한번 던져봤습니다. 가슴으로 받은 공 김효원 우측 연결됩니다. 그대로 골! 바로 들어갑니다. 골을 먹히자마자 또 바로 1대1 1의 균형까지 만들어냈습니다. 아, 어우, 지금 예성여중. 아, 지금은 또 예성여중이군요. 네, 2대0입니다. 정정하겠습니다. 2대0으로 먼저 두 번째 골까지 만들고 있는 예성여중. 아, 낮게 연결된 공 그대로 왼발까지 가져갔습니다. 이한나 선수. 아, 또 활짝 기쁘게 달려오면서 서로를 껴안고 있습니다. 예성여중입니다. 예성여중 왼발로 닿기 연결 연결됩니다. 다시 한번 오른쪽 그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. 이게 들어갑니다. 아, 또 굉장한 위치에서 엄청난 슈팅 가져가고 있습니다. 최서윤입니다. 어우, 굉장히 귀여운 셀러브레이션. 네, 사전에 합의한 셀레브레이션 한 차례 또 보여줬고요. 왼쪽에서 낮게 올린 우선주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고 지금은 또 아, 이어온 골키퍼도 한 차례 몸을 날리면서 한번 막아봤지만 그대로 튕겨져 나가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. 후반전 시작하고 약 4분가량 지났고 예성여중 3대0으로 앞서 나가겠습니다. 자, 길게 차본 공 그대로 들어갑니다. 후반전 끝나기 전에 3대1 그래도 기적적인 또 한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광영중이었습니다. 아, 왼발 한번 또 차봤고, 네, 이 공이 골포스트를 맞으면서 그대로 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.